네, 부가세 신고 그리고 원천징수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3번입니다. 1번부터 풀이할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수출 실적 명세서. 이건 쉽죠? 네, 이런 게 나오면요. 그냥 점수를 주는 거예요. 자, 부가치에 수출 실적 명세서가 있습니다. 클릭 하시면 되고요. 자, 날짜는 일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까지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그냥 넣어 주기만 되는 건데, 자, 이게 일기 확정이기 때문에 일기 확정은 4, 5, 6이죠. 4월달, 5월달, 6월달. 그래서 이 선적일을 보셔야 돼요. 이 선적일이 4월달, 5월달, 6월달. 요 날짜를 꼭 보셔야 됩니다. 혹시나 이 선적일이 4, 5, 6월달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2기 때다. 예를 들어서 뭐 7월달이나 8월달, 9월달이다. 뭐 10월달, 11월달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입력하시면 안 되겠죠. 선적일을 잘 보셔야 됩니다. 4, 5, 6월달. 그러면 이세 개를 전부 다 입력을 하시면 되겠네요. 먼저 1번 볼게요. 1304120404589X. 대문자 있습니까? 네. 자, 수출 신고분을 먼저 넣으시면 되겠죠. 이건 크게 어렵지 않고. 자, 선적 일자. 자, 선적 일자는 무조건 적으셔야 돼요. 2018년도 0409로 적으시면 되고요. 자, 통화 코드는 JPY 돼 있죠. JYP 아니죠, 그렇죠? 자, 재미없나요? JYP는 그렇죠? 엔터를 다죠. 1번 해가지고요. JPY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환율을 적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 환율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이 수출 실적 명세서는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다른 건 전부 다 그냥 옮겨 적기만 되는 거고요. 이 환율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그 매매 추천표에서 얘기했듯이, 그렇죠? 또 기본 강의 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건데, 이 환율은 항상 그냥 선적일이에요, 선적일. 선적일인데, 혹시나 선적일보다 대금을 더 빨리 회수했거나 환가했다면, 그때는 둘 중에 뭐다? 빠른 날. 그래서 선적일과 대금 회수일 중 빠른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네, 크게 문제 없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먼저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 자, 선적일 언제예요? 4월 6일. 환가일은 4월 15일. 누가 빨라요? 선적일이 빠르죠? 그럼 역대 환율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100엔당 994원. 자, 미국은요? 선적일과 환가일 중 빠른 날. 어라? 환가일이 빠르네요. 그러면은 달러당 환가일의 환율인 1달러에 1080원. 요걸 선택하면 되고요. 영국은요, 선적일과 환가일 중 빠른 날 언제예요? 얘가 빠르죠? 오케이, 게임 끝났네요. 달러당 1110원. 그렇죠? 그럼 이 환율을 여러분들이 잘 넣어만 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일본은 100엔당 994죠. 근데 우리 일본 돈은 여러분들 계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1엔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994에서 100을 나누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9.9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9.94. 그러니까 1엔당으로 따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9.94원 넣으시면 되고, 자, 외환은 몇 엔? 30만 엔이죠. 그럼 제가 알아서 298만 2천원 계산해 주고요. 자,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뭐라? 거래처가 안 나와 있네. 그렇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안 적어도 괜찮아요. 자, 그다음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은 1305510011460X. 자, 선적일자는 언제입니까? 선적일은 무조건 적어주셔야 돼요. 2018년도 0512. 자, 통화 코드는요, USD죠. 자, F2에 가서 미국 적으면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영어로 대문자로 USD 한대요. 자, 환율은요, 1달러에 환가율이 빨랐으니까 1080이죠? 외환은요, 6만 달러. 그러면은 6480만 나오는 거고요. 거래처 안 나와 있으니까 무시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국. 1306425147041X.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정확히 다는데
아, X가 안 들어갔구나. X, 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선적 일자는 무조건 넣어주셔야 됩니다. 2018년도 6월 30일. 통화 코드는 USD. 위에 거하고 같으면은요, 엔터 치면은 따라와요. 환율은, 선적 일이 빨랐으니까 1110이죠. 외환은 몇 달러? 7만 5천입니다. 끝입니다. 다 했죠? 이상으로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 환율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환율 선택은 심플하게 선적 일과 환가 일 또는 대금 회수일 중 빠른 날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다 했으니까 A에서 C까지 나오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예까지 하셔야만 문제가 완료가 되면서 몇 점? 3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2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죠. 네, 이제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은 문제 읽어볼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판령산업의 이격정 신고기관에 부가세 신고서를 만들랍니다. 자, 신고서 이외의 기타 신고서류는 작성을 생략하고 불러오는 데이터의 값은 무시하며 새롭게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 알죠? 네. 이격정을 일단 띄우죠. 네. 부가세 신고서. 클릭. 날짜는 이격정이니까요. 10월에서 12월까지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비어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무슨 소리죠? 그냥, 예, 작성하는 얘기죠? 그럼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먼저 매출 자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있죠, 문제? 네. 자, 전자승인관서 과세 매출액 있죠? 자, 얘는 어디 가면 됩니까? 당연히 매출의 과세 세용잔소니까 1번에 가면 되겠죠. 얼마? 2억 2천에, 그렇죠? 세액은요, 2,200. 이게 차분차분하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급하게 할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수출. 자, 직수출은 8,800에 세근형이죠. 자, 수출은 어디로 가죠? 매출의 0세 기타 6번이죠. 얼마? 8,800에 0. 자, 매출 자료는 끝났습니다. 이제 매입자로 갈까요? 자, 매입자는 여기에 있죠. 먼저 첫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관계한서 과세 매입액이 있는데 공급가액이 1억 3,200이고요. 세액이 1,310만 원이네요. 그럼 당연히 뭐 이거는 여기에 가면 되겠죠. 근데 우리 세관계한서 수치부는 매입세액이 그 일반 매입이 있고 고정 매입이 있죠. 왜냐면 고정 매입은 우리가 이제 조기 환급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따로 이제 적어주셔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접대비 관련된 게 550이 있대요. 접대비는 우리 두번 입력하는 거 알고 있죠. 원칙대로 일단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밑에 공지받지 못한 매입세액 가가지고 중복으로 두번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나머지는 위 매출가료의 과세 관련, 매출 관련 상품 매입액이랍니다. 그러면 일단 고정자산 매입은 없으니까요. 1억 3,200에 1,320 그대로 적어줍시다. 몇 번에? 일반 매입이죠. 10번에. 132, 00000, 세액은 1,320만 원. 매입세액은 자동으로 안 뜨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중에서 접대비와 관련된 거는 공제가 안 되죠. 그래서 16번에다 어떻게 한다? 한번더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접대비는 550에 55만 원이니까 여기다가 클릭을 한 다음에 오른쪽에 49번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다가 550에 55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법인카드 매입이겠는데요. 1100에 110이 있죠. 전액 직원 복리후생비 관련 매입이랍니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가 되죠? 자, 우리 매입세액에서 카드가 나오거나 현금형 수익 나오면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14번에 가시면 되고, 여기에서 40번 일반 매입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이것도 혹시나 이제 비품과 같은 그런 고정자산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41번에 적으시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여기에다가 얼마? 1100에 세액 110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입력을 다 했으면은 이제 세 번째 칸을 좀볼 건데, 어라? 예정신고 누락이 있다, 그쵸? 그리고 뭐죠? 예정신고 때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깜빡 잊고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확정 때 이제 신고해가지고 공지가 가능한 거니까 확정 신고서에다가 입력을 해봅시다. 첫 번째, 매출 누락이 있죠. 사용계산서 2000에 200. 어디가면 되겠습니까? 매출의 예정 누락분 7번에서요. 오른쪽에 32번. 그쵸? 여기로 가시면 되겠죠. 자, 얼마입니까? 1억 3천. 아, 이제 미안해요. 2천만 원. 세액은 200이 되겠죠. 그럼 납부를 추가적으로 이제 200을 더 내야 되겠죠. 근데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못하고, 그쵸? 누락한 게 있었죠. 그럼 이거는 이제 돌려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만 원에 세액 100만 원이죠. 그러면은 요거는 매입세액의 예정 누락분으로 가면 되겠죠. 그쵸? 사용계산서 37번에 100만 원에 100만 원. 자, 이제 다 했습니다. 그쵸? 그럼 여러분들 그거 알죠? 우리 예정신고 누락이 있다는 얘기는 아무튼 내가 뭐예요? 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아, 큰 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하니까 전부 다 막, 내가 막큰 잘못을 했나.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설명이 그런 거고요. 그냥 우리가 이제 아무튼, 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그럼 뭐 해야 된다? 벌금을 내야 돼요. 가산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가산세는 맨 마지막에 구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기타 한번 봅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회사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신고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전자신고세 공제 얼마인 줄 알죠? 만 원입니다. 공제를 받기로 한다네요. 자, 전자신고세 공제는요, 예정 때는 안 되고 확정 때만 만 원 되는 거죠. 1기 때 확정 만 원, 2기 때 확정 만 원, 1년에 2만 원 공제 받습니다. 아무튼 만 원만 되는 거니까, 자, 우리 전자신고세 공제는요, 그냥 여기에 요 라인에서 아무 때나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요런 모양이 보일 거고요. 전자신고세 공제에다가 클릭해서 만 원만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천만 원. 큰일 났다. 자, 만 원만 적으시면 돼요. 자, 또 읽어볼까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쵸? 과소초과 환급란에 입력할 것.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 시 미달일수는 91일을 적용할 것. 전자사용계산서의 발급 및 국세청 전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예, 그러면 발급과 전송은 잘했으니까 요거에 대한 가산세는 안 나오겠죠. 자, 이세 가지는 가산세 관련 이제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우리 가산세 내야 되죠. 왜? 예정신고를 하겠습니까? 매출자료나 매입자료에는 가산세를 내야 될 만한 그런 내용은 없죠.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가산세는 항상 몇 번이죠? 예, 25번에 클릭하면 되고요. 자, 빈출 가산세를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는데 가산세는 너무 어려워요. 이건 진짜 종류가 많아가지고 다 외울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경우 그런 이제 경우에 대해서만 예, 빈출만 딱 여러분들이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빈출 이외의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은 멋지게 그냥 틀려주시면 돼요. 그때는 나만 틀리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틀리는 거기 때문에 틀릴 수 있는 거는 틀려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가산세를 전부 다 외우시면은요. 제 생각인데 가산세는 맞추겠죠. 다른 건다 틀려요. 그러니까 너무 가산세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빈출만 암기합시다. 아시겠죠? 자, 쌤, 이제 기본 강의 때 이제 수업을 하는데, 요, 빈출, 이제 부가가치세, 빈출 가산세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신납, 영세기, 요렇게 외우세요. 뭐라고요? 신납, 영세기. 자, 그러면은, 먼저 1번에, 자, 신고불성실 가산세부터 한번 볼 건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자, 미납세액이죠. 그러면 예정 누락분이, 매출의 예정 누락분이 얼마? 200만 원이고, 매입의 예정 누락분이 100만 원이니까 200의 매출세액에서 100의 매입세액을 빼면 되겠죠. 누락분끼리 빼면 되겠죠. 그럼 100만 원만큼이 미납세액이죠. 그 미납세액을 신고불성실은 항상 69만 원 간다고 했죠. 100만 원 적으면 되고 여기에 곱하기 10% 곱하기 3개월 이내니까 몇 프로 감면? 그렇죠. 75% 감면이니까 바로 그냥 25%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만 원에 곱하기 10% 25%니까 10만 원에 25%면 25,000원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납부로동생 관세도 마찬가지죠. 자, 미납세 그대로 100만 넣으시면 되는데, 자, 여기 있는 이 지연 일수는 지금 아직까지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 지연 일수를 내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건 무시하세요. 이게 이제 나온다면 넣어주면 되지만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걸 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취소하시면 되고, 그냥 계산기로 우리가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계산기로 구하게 되면은 100만 원 곱하기 하루당 몇 분의 몇? 10만 분의 25죠. 그럼 25 나누기 10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만 분의 2.5에도 괜찮고. 근데 10만 분의 25가 더 편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하루당 얼마? 250원만큼의 가산세를 먹이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 우리가 이제 미납한 일수만큼. 그럼 미납한 일수가 여기 보니까 얼마입니까? 미납한 일수가, 아, 참, 시험 문제를 봐야 되겠죠. 여기 91 나와 있죠. 91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얼마? 22,750원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22,750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영세율 과표 신고 우선 시간수를 매겨야 되겠죠? 근데 영세율 과표는 현재 누락한 게 없죠? 그 다음에 세원기한서도 발급 잘했고, 정성 잘했고요. 또 기타 빈출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거는 신고 불능실하고 납부 지연 가산세만 포함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답은, 47,750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들, 그 기출문제 파일에 있는 정답을 보시면 안 돼요. 2020년도 기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47,750원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ESC 빠져나오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원천징수에 대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 5번, 파트 5, 원천징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회계구성원 서주원의 필요한 수당 등록과 12월분 급여 자료 입력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불러온 자료를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하며 수당 등록 시 월정액은 체크하지 말고 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항목은 불허 체크할 것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급여 자료 입력에 대해서 문제 풀이할 건데요. 급여 자료 입력은 수당과 공제를 등록하는 게 중요한데, 이 중에서 수당은요, 과세와 비과세를 나누는 것이 중요했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항목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비과세 항목을 여러분들이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 갈때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빈출만 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거기 이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쌤이 수업 시간 때 설명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는 카페에다가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니까요. 간단하게 그냥 내용만 좀 보고 바로 문제를 풀도록 하죠. 자, 우리 근로소득 비과세는 왠지 모르게 세금을 과세했을 때좀 우울하고 뭐 굳이 이런 것까지 과세를 해야 되느냐, 그런 느낌만 잡으시면 암기할 수 있어요. 자, 다섯 가지 여러분들이 빈출만 암기하시면 되는데, 자, 앞글자 따가지고, 야, 식자, 육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야가요, 야간 근로수당, 식대, 자, 자가운전보조금, 육, 육아수당, 해외 근로수당입니다. 참고로 이제 야간 근로수당은 생산직 근로자만 되는 거죠. 사무직은 안 돼요.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고, 직전 연도에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연간 한도 24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당연히 넘어가면 과세가 되는 거죠. 자, 식대를 준다. 당연하죠. 밥 먹는 거에다가 세금을 과세한다면은 좀 나쁘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내 차를 우리 회사의 업무용으로 이용했을 경우에만 비과세가 됩니다. 월 20만 원까지. 그런데 이게 중복으로 지급되게 되면은 과세가 되죠. 어떤 경우입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식사를 주고요. 그다음에 뭐 식사 쿠폰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별도로 식대를 준다. 이건 좋은 거죠. 이건 기분 나쁜 게 아니지. 왜? 밥도 주고, 돈도 주고. 좋은 거죠. 이런 거는 과세하는 거예요. 자가운전 보조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기름값 별도로 실비를 정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월급에다가 자가운전 보조금까지 준다면은요, 이중으로 주는 거니까 이런 경우도 과세가 되는 겁니다. 하나 더 참고해서 하셔야 될 내용은요, 이때 이 차량은 반드시 뭐다? 본인 명의의 차량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타인의 명의가 아니에요. 본인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용으로만 이용을 해야 돼요. 출퇴근용은 안 됩니다. 자, 육아수당.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하나요. 그쵸? 자녀 수에 관계없이 월 10만원까지 한도로, 당연히 비과세가 돼야 되겠죠? 애를 키우는 게 힘드니까,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근로수당. 그렇죠. 요거는 이제 그 실무에서는 잘 안 나오고, 이론 문제에서 말 문제로 물어보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넣어드린 거고요. 월 100만원까지 한도로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건설이나 이제 원양어선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월 300만원까지 한도로 해서 비과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꼭 외우셔서 급여자료 입력 문제 맞출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과세와 비과세를 볼 건데요. 자, 기본급은 원래 과세죠. 자, 그럼 누구 있습니까? 10대가 비과세죠. 여기다가 뭐 B 이렇게 체크해놓으세요. 야간근로는요, 당연히 비과세죠. 자, 육아수당도요, 비과세. 알고 있죠? 야간근로, 10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해외근로수당. 자가운전보조금도 있네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금은 내가 이제 학원 다니는데 우리 회사에서 교육비를 치러주는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니까 뭐예요, 전부 다. 과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비과세는 왠지 모르게 세금을 먹였을 때좀 우울하다. 그런 느낌이 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네 가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첫째는 이제 비과세를 이렇게 체크해놓고 나서 이게 진짜로 비과세인지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래를 좀 보셔야 되겠죠? 네, 아래를 보기 전에 자, 첫 번째 먼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서종원 씨가 회계부 사원이죠. 생산직 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야간 근로수당은 비과세가 될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야간 근로수당은 비과세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회사는 구내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그쵸? 별도의 식사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식대는 비과세 확정. 두 번째, 서주원은 만 6세의 자녀가 있으며, 회사 정책상 자녀 1인당 2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답니다. 현재 서주원의 배우자는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비과세 육아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럼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니까 당연히 육아수당은 뭐다? 비과세 확정입니다. 물론 20만 원 받아도 10만 원까지만 비과세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20만 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전산이 알아서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합니다. 자, 세 번째, 서주원은 본인 명의 차량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 여비를 받고 있고 자가운전 보조금도 별도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라? 이거 실제 여비를 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자가운전 보조금으로 이렇게 월급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지, 실제 따로 여비를 받고 있다면은요, 이런 경우에는 중복으로 받는 거니까 비과세가 될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가운전 보조금은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주원은 사설 어학원에서 외부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답니다. 뭐 이거는 어차피 과세죠, 그렇죠? 네. 뭐 영어학원 다니는데 회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는 뭐다? 과세입니다. 자, 서주원은 12월 초에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가불금을 지급받았으며 회사 정책상 가불금은 그달 월급에서 공제한다. 그래서 공제 항목에 가불금이 들어가 있네요. 뭐 이런 거는 이제 추가로 우리가 그냥 쳐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비과세는 이제 누구밖에 없다? 식대하고 육아수당밖에 없으니까 요두 개만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비과세로 맞춰주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첫째, 항목을 보고 비과세가 뭔지를 체크하고, 둘째는요, 추가 자료를 보고 비과세가 맞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수당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월급자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자, 입력 한번 해볼까요? 여기 오시면 이제 급여 자료 입력하시면 되겠죠? 클릭. 그럼 이제 창이 뜨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볼까요? 몇 월입니까? 네, 12월 내역이죠? 월급은 이제 12월 31일 주니까
예, 나중에 여기다가 12월 31일 맞추면 됩니다. 하지만 이걸 먼저 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죠? 자, 수당공제 등록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등록을 먼저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자, 요거 하기 전에 자, 요거 꼭 기억하세요. 여기 보면은 그 서주원 씨가 야간 근로 수당이 현재 있는데 얘가 비과세가 안 되죠. 왜? 서주원 씨는 회계부 사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야간 근로 수당은 과세로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야간 근로 수당을요. 아, 근로 수당은 자, 비과세라고 돼 있죠. 그럼 이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밑에다가 과세를 만들어 가지고 야간 근로 수당을 만들어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써도 괜찮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자, 이거 좀 치울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고 과세를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자, 얘를 수당 공제를 들어오기 전에 여기에 있는 사원 등록 있죠. 사원 등록에서 서주원 씨가 생산직 여부가요. 생산직이 아니라고 불로 표시만 되면 되고요. 야간 당연하게 야간 근로수당도 뭐다 비과세도 여기에 불로만 돼 있으면 돼요. 이렇게 불로만 돼 있으면은요 여기에 있는 수당공제 요 비과세를 그냥 써도 됩니다. 그냥 써도 전산이 알아서 과세로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비과세를 그냥 쓰더라도 정답은 맞다고 인정을 해줘요. 야간 근로수당이 좀 미안합니다. 맞다고 인정해줘요. 그래서 야간 근로수당은 입력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원 등록 가가지고 어디에다가 생산직 여부에 부만 되어 있으면 되고요. 야간 근로 비과세도 부만 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를 그대로 쓰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과세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원 등록으로 가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냥 부로 만드는 걸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쌤은 쌤 버전으로 그냥 읽고 나갈게요. 생산직 여부의 부로 야간 근로 비과세 부로 나오는 부로 이렇게 놓는 방식으로 쌤은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과세로 야간 근로 비수당을 갖다가 등록하진 않을게요. 혹시나 나중에 그냥 야간 근로수당을 등록하지 말고 사원 등록에서 조절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미리 대비해가지고 그냥 쌤은 사원 등록해가지고 야간 근로 비과세를 불어 놓는 이 방식. 이 방식으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항목을 한번 맞춰볼까요? 자, 기본급은 어차피 메뉴에 있는 거니까 그대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두 번째 누가 온다? 식대 가고 있죠? 그럼 식대를 비과세 맞습니까? 네, 요거 올려가지고 밑에 놓으시면 되고. 그다음 누구 있습니까? 야간 근로, 육아수당. 야간 근로는 쌤이 그대로 비과세를 쓰기로 했죠? 어차피 사원 등록에서 조절했으니까. 그다음에 뭐 있었죠? 육아수당, 자가운전 보조금, 교육지원금. 자, 육아수당도 비과세였죠? 안 나와있죠? 육아수당은 비과세 가지고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육아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과세가 나오게 되면요. F2 눌러가지고 육아수당 해가지고 끝까지 유형 선택도 해줘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과세는 해주실 필요 없는데 비과세는 해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월정액을 잘 물어보시는데 뭐 정기냐 부정기냐 이 말이 안 나와 있으면은 이거는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해도 치시면 돼요. 대신에 사용하겠다 여 놓고 육아수당을 어디에 야간 근로 밑에다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가운전 보조금 이거는 여러분들 비과세가 아니었죠. 과세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못 써요. 못 쓰니까 여기다가 과세로 자가운전 보조금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과세는 유형 선택을 그냥 무시하세요. 그리고 얘를 어디에다가 육아수당 밑에다가 네, 내리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금 과세죠.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위로 올려가지고 자가운전 보조금 밑으로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사용 안 하죠. 얘들을 전부 다 프로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공제 항목을 보시면 되겠죠? 자, 공제 항목은 여러분들 혹시 시험 문제를 좀 보시겠습니까? 네,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공제 항목은, 세금은 여러분들 여기 적는 게 아니죠. 국민연금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잘돼 있네요. 자, 합자금 상환은 사용 안 하고요. 자, 뭐만, 예, 가불금만 하나 적으시면 되겠죠? 자, 코드는 필요 없고 가불금 적으시면 자동으로 코드가 달립니다. 그다음에 고정 항목에다가 유형에다가 F2 누르고 특별한 말이 없으면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냥 기타로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요 이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요 아이도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죠. 네,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뭐 다른 건 입력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E에서 C 빠져나오시고 드디어 급여자료를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몇 월이었습니까? 12월 달이었죠? 지급연월일은요, 12월 31일이고요. 자, 서주원시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문제가 서주원만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그럼 200만원, 18만원, 그 다음에 30만원, 20만원, 자가운전, 10만원, 22만원. 자, 연금은요, 9만원, 건강보험은 62,400원. 그다음에 장기요양은요, 4,600, 고용보험은 18,200원, 가불금은 100만원. 그럼 세금이 25,180원, 지방소득세가 2,510, 끝이 나는 겁니다. 자, 혹시 이 금액들이 문제랑 이제 자동으로 뜨는 게 있죠, 그렇죠? 세금은 자동으로 뜨죠? 요 세금이 자동으로 뜰 때, 문제하고 안 맞으면요, 그때는 뭐다? 무조건 문제가 우선순위예요. 문제 있는 세금을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입력은 다 했으며, 자, 다른 건 이제 없죠? 네, 우리는 그냥 급여 입력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급여 입력만 하시면은 끝이 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E에서 C 빠져나오고, 자, 그럼 몇 점? 6점을 준답니다. 대박이죠? 이 원천징수도 부분 점수가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입력할 수 있는 데까지는 끝까지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죠. 네, 연말정산 툴이 앞서 우리 수업 시간 때 열심히 공부를 했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더 쌤이 언급을 하고 풀이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항목별 공제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데 얘들은 일단 연령 제한과 소득 금액 제한이 있죠. 자, 여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목별 공제가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외우죠? 보의, 교, 기, 신. 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먼저 보험료는 연령 제한이 있죠. 근데 소득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소득 금액이란 종합 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혹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그렇죠. 500만 원 이하가 되면은 제한을 통과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보험료는 이둘다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령과 소득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의료비는요, 사람이 아픈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연령 제한과 소득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자, 그다음 교육비하고 기부금하고 신용카드는요, 그냥 같이 외우세요. 뭐, 얘들은 배우고 기부하고 이제 생활비 정도는 써야 되기 때문에 연령 제한까지는 터치를 안 합니다. 하지만 소득 금액 제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암기 사항들이 있는데, 자, 보험료부터 보겠습니다. 보험료는 한 가지만 알면 돼요. 뭐, 저출산 보험료는 공제가 안 된다는 거. 그쵸? 여러분, 근데 물론 뭐 한도도 있고 세율도 있지만 그런 거는 우리가 몰라도 전산이 어차피 자동으로 이렇게 구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험 문제를 푸는 용도로서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는 저축성 보험료는 공제가 안 되고요. 의료비는요. 전액 공제를 일단 먼저 배우셔야 되겠죠? 자, 본이 뭐예요?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경로자, 난임, 시술비, 본장 65만 남겨야 되고요. 자, 우리 그다음에 이제 의료비가 공제가 안 되는 게 있었죠, 뭐. 해외에서 쓴 거, 성형수술한 거, 그다음에 보약, 건강 증진을 위한 거죠. 이런 것들은 공제 안 되고요. 자, 안경은 인당 얼마? 50만 원까지가 한도로 공제가 되죠. 우리 50만 원 한도 두 가지가 있었죠. 안경, 교복. 기억하세요. 자, 교육비. 직계 존속비는 교육비 공제 안 되죠. 단,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됩니다. 자, 학원 됩니까? 안 되죠. 어학연수 안 됩니다. 대학원은요? 대학원 안 됩니다. 스쿨버스 비용도 안 됩니다. 그쵸? 그다음에 이제 1인당 50만 원 한도가 있는데 교복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50만 원 한도로 공제가 되죠. 그래서 아까 쌤이 얘기했죠. 뭐, 안경하고 교복은 1인당 50만 원. 한도 꼭 기억하시고요. 체험학습비, 주로 이제 수학여행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쵸? 수학여행이라든지 뭐 야외 활동, 이런 거갈때 어떤 비용이 든다면은 연간 30만 원 한도까지 공제가 되고요. 대학원은 여러분들 본인만 공제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학원비는 원래 공제가 안 되는데 미취학 아동, 그쵸?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는 학원비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학원들이 있죠. 공제가 됩니다. 자, 기부금. 종친회 친목회 동창회는 당연하죠.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학연 지연이죠. 그다음에 이제 법정 기부금을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법정 기부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지정 기부금이에요. 그러면 법정 기부금 누가 있죠? 첫째, 투지민 조끼. 그다음에 국가의 기부, 국방 황금, 군대 기부하는 거. 네, 국립암센터 기억나죠? 대한 적십자사.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잘 나오진 않는데, 뭐,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타 교재나, 또는 이제, 쌤이 이제 타 교재를 좀 참고하거나, 또는 이제, 생후 1급 정도를 이제 보니까요. 뭐, 한 번씩 막 바보에 나오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민간단체인데, 유일하게 여러분들, 법정 기부금에서 민간단체에서, 이제 민간단체 기부하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전액 공제가 되는 것은 바보에 나오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만 조금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정치 자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본인만 가능한 거고요. 그 이외의 것들은 이제 지정 기부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네, 신용카드, 형제자매 카드는 공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형제자매가 이제 카드 쓸 때는요, 다 찢어버리세요. 내 거시면 돼, 내거 대신에. 자, 그다음에 이제 해외 사용분 공제 안 되죠. 그 다음에 고정비. 이 고정비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핸드폰 요금 이체한 거, 아파트 관리비용 이체한 거,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뭐 전기세, 수도 요금, 뭐 아파트 관리비 뭐 이런 등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것들은 공제가 안 됩니다. 세금과 원가 당연히 안 되죠. 세금도 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현금 서비스. 안 되죠. 왜? 현금 서비스 받을 때, 그쵸? 카드로 공제해 주게 되면은 나중에 그 현금 가지고 다시 현금 영수증 끊겠죠. 그러면 중복으로 공제가 되니까요. 안 되는 거고요. 상품권 구입도 안 됩니다. 상품권도 돈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자동차 구입비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신차 구입비 이런 거안 됩니다. 하지만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해요. 몇 프로? 10% 공제 가능합니다. 자, 도서 공연비,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은 당연히 공제가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요, 연간 얼마,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는 겁니다.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드로 이런 이제 보험료나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걸 껐을 때 중복 공제 원칙 안 되죠. 불가합니다. 자, 위에 게 우선이고, 맞죠? 신용카드는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죠? 자, 우리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뭐 의료비, 사람이 아픈 거니까 중복 공제 됩니다. 그다음에 교복 구입비 중복 공제 됩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중복 공제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 가지 외우세요. 뭐라고요? 의료비, 교복 구입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자, 연금저축. 이거는 본인이 이제 가입한 것만 되는 거예요. 자,
월세 공제, 요거는 이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되는 겁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7천만 넘어가면 안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일단 기억을 하시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보고 영업직사원 유재호의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연말정산 탭을 입력하시오.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은 무시할 것.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있죠? 클릭하시고, 자, 혹시 이런 게 나오면은요,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F2, 자, 누구요? 유재호 씨를 불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자, 불러오셨죠?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을 할 건데, 이때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 부양가족 명세 탭을 무시하라고 되어 있으면요, 여기에 그냥, 요, 기본공지에 넣는 거 알고 있죠?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거 무시하고, 그냥 정산 자료만 입력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누구부터? 자, 보험료부터 한번 볼까요? 자, 보험료는 여러분들 쌤이 뭐 설명드렸듯이, 저축성 공제는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좀 분석을 해볼게요. 이거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쵸? 자, 여기 보시면, 추가자료가 있는데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보험료는 소득 금액과 연령제한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 소득이 없는 걸 확인해야 되고, 자녀도 소득이 없고, 그다음에 모친이 있는데, 모친의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이 100만 넘어갔죠. 그래서 혹시나 모친의 경우에는요, 의료비 빼고는 다안 되니까 요걸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이며 1주택 소유하고 있고 세대주이고요. 사용기간이 15년. 자,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그 입력하는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야 됩니다. 주택명의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이며 주택대출금은 유재명이고요. 취득시점이 나와 있고 뭐 기준시가 나와 있고 쭉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장기주택저당차익금 이자상환액의 공제 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그럼 충족하니까 그냥 이거는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머님은 현재 소득금액 제한에 걸려 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자, 보험료부터 보겠습니다. 보험료는 오른쪽에 있는 60번이죠? 네. 먼저 본인 보험료가 있고 배우자께 있고 자녀께 있는데 어머님은 안 계시니까 세분다 되는 거죠? 그러면 합이 얼마예요? 75, 125다 더하니까 얼마? 200이죠? 그럼 여기다가 200만 넣어주시면 돼요. 참고로 여기다가 100만을 넣어도 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보장금 보험은 한도가 100만 원까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 넘어가시면요, 그냥 100만 원 넣으시면 되는데, 그냥 쌤은 그냥 글자 그대로 그냥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의료비. 모친 질병 치료 목적의 병원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약이 있고 배우자 라식이 있네요. 자, 우리 의료비는 해외 수송도 안 되죠. 또뭐안 됩니까? 성형 안 되죠. 그 다음에요, 건강 승진을 위한 보약이 안 되죠. 그러면 의료비에서 안 되는 건 누가 있습니까? 모친의 보약 구입비. 이거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되는 건 누가 있다? 그렇죠. 질병 치료비하고, 그렇죠, 배우자의 라식 수술비만 되는 거죠. 요두 개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유재호의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신용카드는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에서 중복으로 공제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의료비의 항목 중 모친 병원비가 이렇게 500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카드에서 입력을 하도록 합시다. 그럼 병원비만 500만 원에 120만 원, 두 개만 하면 되겠죠? 라식은 여러분들 안경이 아니기 때문에요, 안경이 한도가 50만 원을 끊는 거지 라식은 그냥 전액 다 되는 겁니다. 620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보약 안 됩니다. 그럼 의료비에다가, 자, 노란색은 무조건 F2 누르죠. 먼저 모친 어디로 가죠? 모친이 그 아까 자료 밑에서 65세 넘으셨죠. 65, 딱 65세였죠. 5세이셨죠. 그럼 이상에다가 얼마? 500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배우자의 라식은요, 배우자는 뭐
전액공제 없죠? 우리 전액공제 본장 65난 본인 장 장애인 65 65세 이상 종무자 난 난임 실비 알고 있죠? 교자는 해당하지 않으니까 그 밖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그다음에 이제 교육비 자녀 교육비가 있는데요. 되는 거죠? 그다음에 기부금도 본인의 종교단체 되는 겁니다. 그럼 둘다 동시에 입력하죠. 자, 교육비는 F2 누르고 유치원 취약전 아동이니까 여기서 F2 얼마? 그렇죠. 100만 원 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부금으로 갈 건데, 자, 기부금은 여기에서 입력하면 되는 거죠. 자, 기부금은요, 여기에서 여기 라인 중에 아무 때나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F2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종교단체니까 맨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기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해마다 이제 그 모양이 좀 바뀌기 때문에요. 위치가 위로 아래로 이렇게 들쭉날쭉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세요. 자, 종교단체 기부금 요거 그냥 찾아가지고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100만 원이죠? 확인. 자, 우리 이왕 나온 김에 교육비 한번 물어봅시다. 교육비는 여러분들 어떤 게안 되죠? 학원비는 안 되죠. 어학연수 안 되고요. 대학원은 자녀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부모님은, 특수장애인 교육비 빼고는요, 다른 거는, 부모님 안 되죠. 그렇죠. 방금 얘기해 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종교단체는 이제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가 있네요. 자, 본인 카드가 있는데, 자, 이건 어디에? 왼쪽에 여기만 되겠죠. F2. 자, 카드는 본인 카드가 이제 1200이 있고 배우자 카드가 500이 있습니다. 일단 뭐두분다 방금 검토했듯이 카드 공제가 되죠. 자, 먼저 의료비 항목 중에서 신용카드 결제한 게 500이 있고요. 대중교통 이용한 게 100이 있네요. 그러면 대중교통은 별도로 빼야 되겠죠. 그러면은 대중교통에다가 얼마? 100만 넣고, 자, 의료비는 중복으로 공제가 되니까 위에 신용카드에다가 100만 원뺀 나머지 1,100을 넣겠죠. 자, 배우자는 어떻게 하면 되죠? 배우자는 신용카드가 여기 넣으면 되겠죠? 자,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별도로 넣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100에다가 얼마? 30을 더 올려요. 그럼 130. 이렇게 엎어가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러면 30 빼고 470을 여기다가 올리면 되겠죠. 그러면 1,100이랑 더하면 1,570. 자, 라스트 이제 장기 주택 저장 차입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건 다 했으니까 확인 누르시고요. 우리 장기 주택 저장 차입금은요, 여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왼쪽에 34번. 요 위치를 꼭 기억하세요. F2. 이건 한마디로 이제 주택담보대출이죠. 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원금을 안 되고 이자만 공제가 돼요. 그래서 200만 원만 넣어주시면 되는데 입력하는 위치입니다. 자, 밑에 있는 추가 자료. 자, 추가 자료 좀 보셔야 되겠죠? 자, 이 사람이 15년 고정금리고요. 요거 체크. 그 다음에 취득 시점은 2014년도 5월 6일이네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 언제 대출 받은 거죠? 2000 몇 년도? 자, 보세요. 자, 2014년도에 취득했으니까, 그러면 취득 시에 대출을 했죠? 그러면 2014년도 이후에 취득을 했으니까, 예. 자, 날짜 잘 봐야 됩니다. 2015년 이후는 아니죠. 그러니까 2012년 이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금액을 입력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 보니까 고정금리 15년 돼 있네요. 그래서 고정금리니까, 여기 고정금리 오와 비거치 상환, 여기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200만 원 입력하시면 돼요. 이거는 입력할 때, 언제 대출받았고, 그 다음에 고정금리인지, 뭐, 거치인지, 비거치인지, 뭐, 이런 걸좀 참고해 가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자, 다른 건 혹시 입력할 거 있습니까? 더 이상 없죠? 오케이, 끝입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는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도 한 시간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그러면 ES10 빠져나오고, 자, 이상으로 전산 세무 2급 82회 풀이는 마감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는 82회 전산 세무 2급 이론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